자, 지금 중학교 3학년 부산 2 교과서 8과 리스닝 들어갑니다. 자, 갑시다. 자, people say taekwondo is good for your health. 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접사지? 태권도는 건강에 좋다고 말합니다. 뭐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is good for 그러면 뭐뭐세 좋다라는 수거야 기억하고 있어야 돼. 요 자리에다 s 쓰면 안 돼. at 쓰면은 뭐뭐를 잘한다. be good at 잘한다는 수거가 되니까 전혀 다르다. Do you want to know? 아니야. Do you know how to do it? 그거 어떻게 하는지, 그거 하는 방법 아세요? 여기서 그건 뭐야? 태권도 말하는 거지? No, I have no idea how to do it. 저는 have no idea. 여기서 no idea는 개념 없는 놈이에요. 이런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야? 그렇지. 모릅니다. I don't know.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 의문사 다음에는 동명사가 아니라 투 부정사가 온다. 이거는 뭐랑 바꿀 수 있다? 시작. 의문사, 주어, 그 다음 뭐지? 그렇지. 투 부정사 안에 이 should, 당위라는 느낌이 들어가 있어. should 다음에 동사원형. 그럼 이거 어떻게 바꾸겠니? I have no idea how I should do로 쓸수 있겠지. 어떻게 쓴다고? 시작. How I should do. 네 단어로 써라 그러면 이렇게 바꿔 쓸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뭐 중요한 것들을 봤어. Do you want to take 수업을 듣는 거지? 자, 태권도 클래스 수업을 듣기를 원하니? want 다음에 뭐 나오니? to 부정사. 동명사 아니야? 나랑 같이 듣기를 원하니? Sure, I'd love to. 물론이지, 그러고 싶어. Look at the girl. 자, 저 여자를 봐라. Skating so beautifully on TV. TV에서. 뭐, 에서 할 때. 전치사 운 쓰는 거야. TV나 인터넷에서는 전치사 운 쓴다. 아, 너무 아름답게 스케이트 타고 있는. 자, ing. 그치. 스케이트 타고 있는 저 소녀를 봐라. 저 소녀를 봐라. 자, 근데. 명사가 있네. 뒤에 분사가 있어. 현재 분사. 그럼 이 사이에.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건 사람이지? 그러니까 who. 그 다음 뭐가 나오면 되니? is가 나오면 되겠지. 자, 아름다운 타니? 아름답게 타니? 아름답게지. ly를 붙여서 부사를 꼭 써야 되겠지. She's wonderful. Can you skate? 그녀는 훌륭해요. 너 스케이트 탈수 있니? I wish I could. 여러분, 강력한 시험에나 후보가 보입니다. 이 wish는 무슨 뜻이니? 바라다, 소망하다야?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뭐뭐 하면 좋을 텐데. 이런 뜻이야. 뭐뭐 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왠지 안 좋은 것 같은 느낌 들지? 좋을 텐데야. 안 좋아, 지금 얘 기분. 아이쿠, 내가 그걸 탈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wish 다음에는 사실이 나오겠니? 가정이 나오겠니? 할수 있으면 좋을 텐데인데 못한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wish 다음에는 가정법. 뭐가 나오니? 과거 시제가 나와야 된다. 여기다 can 쓰면 안 돼. 과거 시제 또는 과거 완료 시제가 나와야 되는 거. 이게 바로 wish 가정법이야. I have no idea how to skate. 나는 스케이트 타는 방법을 몰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 I can teach you how to skate. 내가 너한테 어떻게 스케이트 타는지를 가르쳐 줄수 있어. teach는 수요 동사지. 누구누구에게 목적어가 두 개가 나와. 뭐뭐를 가리키다야. 그치? 근데 이제 사람 목적어. you가 뒤로 가면. 뭐가 되니? 이게 만약 여기 있지 않고 뒤로 가면. to you가 되는 거지? 전치사 온다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 Thank you. That's very nice of you. Wow. 요거 하나 외워놔야겠다, 그치? 이게 무슨 말이니? 자, that's very nice of you는 nice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지, 그치? 여기 전치사, 물론 뒤에 뭐 그렇게 말씀해서 참 친절하군요. to say so가 뭐 생략됐다고 봤을 때 여기 for 쓰지 않고 of 쓴다.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전치사 오면 의미상이 좋아해. of를 써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 뭐 that's very nice of you라고 해야지 for you라고 하지 않는다. Do you know how to cook spaghetti? 너 스파게티 어떻게 요리하는지 아니? 아니, 몰라. I have no idea how to cook spaghetti. I was hoping you could teach me. 나는 있잖아. 네가 나에게 가르쳐 줄수 있기를 소망해 왔어. Well, I know wonderful cooking website. 내가 아주 훌륭한 쿠킹 웹사이트를 알고 있어. 좋아. Can you show me the website? 여러분, can you가 무슨 뜻이니? 시작. 해줄래? 이런 뜻이지? Can you, will you? 우주 쿠주 전부 다 부탁 우주 쿠주 제 전부 다 부탁 뭐뭐 해줄래요 이런 뜻을 가리키고서 나한테 보여줄래 그 웹사이트 guess what 맞춰봐 뭐 이런 얘기지 그거 아니 뭐 이렇게 집중을 유도할 때 guess what 쓰지 그게 뭔데 what I just came back from a magic show 나 방금 magic show 보고 왔어 that's great 와우 wow. 좋구나 the magician 마술사가 pour some water in a cup. 컵에다 물을 부어가지고, 근데 turn it over. 그걸 뒤집었어. 근데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데? Nothing. 어떤 것도 came out of the cup. 컵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 여러분 out of에다 별표. 뭐뭐세 밖으로.
How could that be possible? 여러분, How could that be possible는 왜 쓰는 거야? 이런 거 따지려고 그러는 거야? 아, 놀랍다는 얘기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지? 그러니까 뭐야? 뭐 뭐랄까? What a surprise! 또는 It's surprising. I'm surprised. 뭐 이런 식으로 바꿨을 수 있지. I have no idea. 나는 모르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저기 단어들이 있지? 뭐 뒤집다라든가 come out of, possible, happen, poor, magician, come back from, 어디에서 돌아오다. 여기 어휘들 잘 정리해 놓을 수 있도록 한다. 자, 옆으로 가자. The school times. School times. The third green awards. 자, 학교 신문인가 봐, 그치? 뉴욕타임즈도 아니고 스쿨타임즈다. 신문 이름 Last Friday. 무슨 부사니? 과거 부사가 오면 지난주 금요일이지? 과거 시제 쓴다. 당연히 고가 아니라 went를 써야지. 현재 완료 써도 안 된다. 자, 우리는 어디 가니? Mayor's office. 시장님 사무실에 갔대. 와, 시장님, Mayor. We received our an award. 우리는 상을 받았대. 뭐 때문에 받았냐면 이유가 나오네. For helping to save the earth. 자, 여러분, help가 나왔지? 돕는 것 때문에 상을 받았대. 뭐 하는 걸 도왔냐면 지구를 구하는 걸 돕는 것 때문에 상 받았대. 뭔 소리야 이게? 자, 여러분 다시 헬프가 너무 중요해서 하는 말인데 헬프 목적은 뭐 나온다? 그렇지, 동사 원형이나 아니 이거 지금 헬프는 5형식인데 5형식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 나오지? 이거 배웠을 거야. 근데 헬프가 3형식으로도 이 자리에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가 나올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거 하는 것 하도록 돕다. 그냥 이거 하는 것 돕다. 얘는 5형식, 얘는 3형식. 지금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니? 얘 지금 3형식이지. 뒤에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왔어. 그러니까 to save 대신에 그냥 save 써도 되는 거죠. 투부정사나 동명사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와도 되니까. 자, 지구를 돕는 걸 그러니까 지구를 구하는 걸 돕는 것 때문에 상을 받았대. 뭘 했을까? Every month. Every 다음에 무슨 명사? 단수명사. 그래서 month에 s 붙이면 안 된다. 자, 매달 자, 우리는 collect garbage. 우리 쓰레기를 모았고 posters on the wall. 포스터를 벽에다가 붙였고 그리고 plant trees for the earth. 지구를 위해서 나무를 심었어. 여러분이 end 보이니? 대등 접속사. 뭐가 병렬이니? 과거 시제 병렬. 얘 put은 과거도 put이잖아. 그치? put 알지? 그 다음에 planted. 지금 동사가 세 개가 과거로 병렬을 이루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보이니? That's why가 보이지? That's why는 뜻이 뭐니? 그것은 뭐뭐 하는 이유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너무 좀 길어지지? 시작. 그래서. 그럼 이 That's why 뒤에는 뭐가 나오겠니? 결과가 나오겠지. 여러분, 참고로 That's because랑 That's why는 다른 뜻이야. 알지? That's because는 뒤에 뭐 나오니? That's because는. 그치? That's because는 원인. 이유가 나오는 거고, That's why는 결과야. 그래서 시장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셨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어. 자, 우리에게 상을 주셨다. 이거 무슨 동사야? 수요 동사지? us가 뒤로 가면 to us가 되는 거 알지? He said to us.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All of you. 여러분 모두가 making the earth a better place. 야우. make 나왔다. make는 거의 뭐 모든 형식에 쓰인다고 봐도 돼. make. 그다음에 여기 뭐야? 명사. 여러분 make 좀 정리해볼까? make가 왜 갑자기 make를 정리해야 되냐? 너무 중요하니까. 자, 메이크는 5형식으로 여기 목적어 나오고 형용사 나올 수도 있고 메이크는 사역동사로 목적어 나오고 동사 원형 나올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얘는 어떻게 해석하니? 시작. 명사로 만들다. 엄마는 나를 의사로 만들었다. 시작. He made me a doctor.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는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시작. He makes me happy. 이거 이렇게 만들 수 있어. 똑같이 5형식이야. 5형식. 얘는 목적 보호자리에 명사, 형용사, 동사, 원형 다올수 있어. 근데 얘는 뭐 만들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말은 되겠지만 시키다, 하게 하다야. 시작.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도록 시키다. 엄마는 내가 방청소하게 시켰다. 시작. He makes me 방청소하다. Cleaning이 to cleaning이 clean my room. 이렇게 쓸수 있어야 돼. 자, 지금 여기에서 a better place는 명사야. The earth도 목적어고. 그래서 해석은 시작. 지구를 더 나은 장소로 만들고 있다. 고 말씀하신 거야, 우리에게. 자,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가자. Why don't we 나왔네. Why don't we 다음에는 뭐 나온다? 시작. 동사 원형. 얘는 뭐 하는 거야? 우리 뭐 하는 게 어때? 하고 제안하는 거야. 우리 테니스 할래? 그리고 운동 경기 앞에 더 쓰지 않는 거 기억해야 돼. 우리 함께 이번 주말에
테니스 할까? Sounds good. 좋아. 그렇게 하고 이제 있어 혼자 앞에는 대신에 있을 생략한 거야. 그래서 30년 연습 붙인 거야. But I have no idea how to play tennis. 그런데 내가 have no idea. 몰라. 테니스를 어떻게 치는지. 테니스를 어떻게 치는지를 영어로 써라. 시작. How to play. How to play를 네 단어로 써라. 시작. How I should play. 기억나지? No problem. I can teach you.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게. can을 굳이 세 단어로 쓴다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니? 시작. am able to teach you 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why don't we가 나오니까 이거를 두 단어로 써라 그럼 시작 shall we 동사원형 그지? 그 다음에 한 단어로 써라 그럼 시작 let's 동사원형 자,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watch on television 텔레비전에 뭐가 나오니? they say that 자, 뭐라고들 하냐면 elephant가 draw a picture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말하네. How could that be possible? 이거 외워라. 이거 놀람이야, 놀람. 오, 놀랍군. 이런 얘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이런 뜻이야. I don't know exactly. 난 정확히 모르겠어. 그거 놀랍다. 여러분, 사물일 때는 ing, 사람이 좋아할 때는 ed, 알지? Amazing에다 별표. 자, 여기까지.